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연아 캘리그라피 연아입니다.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은 또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어요. 노약자분들,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은 밖에 외출하실 때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 될수 있으면 급한 일이 아니면 이런 날씨에는 외출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최서진 작가님의 좋은 시 문장 열 번째 시간입니다. 바로 시작할게요. 연하 캘리그라피 학원에서는 상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네이버에 연하 캘리그라피를 검색해 보세요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